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희한수산입니다. 경매가 좀 늦었어요. 안강망 세척 있네요. 요 들어오면 목포수협에서 중간부터 이제 왼쪽 편에 안강망인데 이쪽은 없고, 아 보기보다 사람이 더 많습니다. 숭어하고 갑오징어 좀 나왔고요. 참돔 저쪽 지금 상인분들 정매인분들 경매 기다리는 곳, 갑오징어하고 참돔, 가자미 좀 있고. 갑오징어, 참돔, 아기, 전태고. 숭어는 위판은 별로 잘 안 내요. 근데 참숭어, 게이숭어 있네요. 근데 나왔습니다. 워낙 뭐 잡은 게 없었나 봐요. 저쪽은 농어입니다. 복은 독이 좀 많이 찰 때고요. 자연산 광어들. 반대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막 쪽. 참돔이 많이 나와서 또 참돔 얘기 한번 드리면, 저번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뉴스 나온 거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본산 뭐 양식 참돔이 자연산으로 둔갑해서 유통이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일반인도 그렇고 상인들도 좀 어렵습니다, 구분하는 건. 이제 그거는 활어 얘기니까. 이쪽은 이제 자연산 선어들이거든요. 근데 속이고 파는 분들이 조금 간혹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기는 정말 속이기 편해요. 낙지나 뭐 홍어도 좀 그렇고 출처를 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민어 오늘 하나 둘셋네척 민어 사망이 네척 보이네요. 민어 12마리 40kg, 한 마리 아마 4kg대 되겠네요. 작은 거는 뭐 3kg반부터 5kg까지 그렇게 될것 같아요. 민어 포를 이렇게 뜨면 깍둑 쳐가지고 요렇게 썰어 드세요. 다니는 횟집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간재미 열미. 안녕하세요. 사대 우러 참돔 김태거 있고요. 민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 아직 막 부담스러울 만큼 비싸진 않았어요. 아직은. 우럭, 2미, 3미, 6미, 갑오징어. 이건 이쪽 배가 아니고 신안에서 온것 같은데, 갑오징어는. 지도패 같습니다. 나무 상자에 담아진 게. 우러가고. 참, 낚시하시는 분들, 이 감생이 보면 막 가슴이 쿵쾅거리실 건데, 선어 판장에선 별로 안 알아주는 잡어라. 열기 소량 보이고요. 15미, 20미, 40미, 우러. 그냥 좀 웃기죠? 낚시하시는 분들. 큰돈 들여서 멀리까지 가셔가지고 돔 잡으러 다니시는데,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썩 알아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한여름 민어나 대중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고기들을 많이 선호하죠. 자, 경매 시작했네요. 자, 필요한 것도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앞부분에 오늘 뭐 전체적인 물건은 적어요. 보니까 민어하고 참돔, 갑오징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간재미하고 매입 하는 대로 앞부분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달려가겠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비가 오네요, 목포는 지금. 아침에 뭐 잠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